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성인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봉독할 때 대표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성일 주의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이 말씀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성령의 음성인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의 제목은 천국 창고의 알곡들입니다. 이 맛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하노락할 수 있을까? 일생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제도 많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많은데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까? 나를 불러 주실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까? 때로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삶의 목표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하여 준비된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지만 천국 사람이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성령께서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려 자손이니 꼭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되겠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 묻은 옷, 추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흰옷,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갈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이란 겉모습만의 옷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옷을 깨끗하게 말아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는 그날에 성령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공중에 들림을 받으며 천국 혼인잔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생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네, 우리 모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깨끗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결국에는 천국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한 성도가 신학교까지 나온 분인데 교회에서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반대해서 교회도 못 나가고 묶여있는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께 전해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바쁜데 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빨리 갑시다. 오늘은 아침과 저녁에 엄청 먼 거리를 다니면서 토요일 날이라 먼 거리에 통집을 신방하기가 시간이 가득할 것 같은데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차를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여기는 휴스턴의 가장 북쪽에 사는 성도의 집이었습니다. 또 제가 오후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면서 꼭 와서 예배드려달라고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어머니 목사가 왔다고 보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 원해서 하려고 한 곳입니다. 시간은 6시까지 돌아가요. 그래서 그 6시에 맞춰가기에 너무 먼 거리였어요, 그곳이. 그러나 열심히 달려갔다가 달려갑시다. 서울로 가서 예배를 길게 드리지 못하고 이 메시지만 탁 전해드렸습니다. 20분도 안 걸렸어요.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시간이 20분도 안 걸렸어요.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 좀 마시고 한 숟가락 딱 입에다 대고 그리고 메시지부터 줘야 되니까 하나님 양심부터 먼저 먹이고 그러고 하루 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주신 산상통이라고 제목에 붙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이거를 매일 읽으시라고 하루에 10번씩 읽으시라고 하루에 10번씩 계속해서 열흘 동안만 한번 읽어보시라고 괜히 또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답답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어떤 해결책을 가리겠죠. 근데
주 성령께서 주신 해결책의 말씀을 저희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던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께서 수수통 제 남쪽에 있는 성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제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1장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빼놓지 않고 계속 읽었는데요. 며칠 가지 않아서 며칠 읽었는데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자기도 가지도 않고 악한 아이가 들려가지고 딸까지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세 식구의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이 됐는데 당신 교회 안 가?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가야죠.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응답인 줄 알고 남편이 변화됐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 그냥 하나 전해준 건데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날 줄 몰랐어요. 우리의 마음 옷을 깨끗이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날마다 애통함에 회개하는 자가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사탄이가 떠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늘 말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